번지는 어제 다음 게임의 트레일러 개봉했습니다. Dark of Jungle인 마라톤이라는 PvP 슈터입니다. 트레일러의 게임플레이 안 보이지만 그래픽 디자인 이미 엄청 마음에 들었습니다. 하지만 번지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마라톤이라는 말이 처음 들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. 간단하게 번지의 마라톤 게임 시리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번지는 마라톤 1994년에 맥킨토시 소프트웨어로 발매했습니다. 그때 참 인기가 있는 게임이 되었고 결국 후편 2K도 개발되었어요.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USC 마라톤이라는 대형 우주선의 보안 요원으로 알려지지 않은 외계 생명체인 4 종족으로부터 선원들은 보호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. 마라톤은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주목받았습니다. 게임하면서 찾을 수 있는 컴퓨터 터미널을 통해 배경 스토리와 현재 상황 그리고 선지의 CL, 릴라, 두란달, 탈코로부터의 메시지, 명령 그리고 힌트들이 제공됩니다. 지금 보여준 게임은 마라톤2 두란달입니다. 마라톤2는 오리지널 게임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제작되었고 더 풍부한 그래픽과 재미있는 게임플레이를 통해 이전 작품을 넘어섰습니다. 이 게임은 더욱 확장된 스토리라인과 함께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플레이어들에게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데스티니 2 PvP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번지의 새로운 PvP 게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마라톤 트레일러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댓글에 알려주세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